최근 최순실 씨 사퇴 여파로 평창 조직위원회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삭감된 최순실 씨 관련 정부 예산을 평창 올림픽 준비에 투입하자는 새로운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동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년 사업 예산 3,385억 가운데 892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은택 씨 관련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고 특혜 의혹에 휩싸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아예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렇게 아낀 예산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돕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자체 감행 예산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재정당국과 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불가피한 예산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예산은 현재 2조 2천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6천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위는 부족액 가운데 2천억 원은 각종 수익 사업으로 자체 충당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4천억 원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삭감된 최순실 씨 관련 예산이 실제로 조직위에 투입될 경우 표류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준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SBS 경기도입니다.